안녕하세요. 오늘은 JD킴님께서 요청하신 해마를 접어보았습니다. 물고기 접기를 활용해서 접었고요. JD킴님께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물고기 접기 기본형을 접어줄 겁니다. 자, 삼각 접기를 접으신 다음에 편지 접다가 아이스크림 접기를 접어주세요. 자, 중성까지 양쪽을 접어주겠습니다. 다음 뒤집어서 끝과 끝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집어서 자, 이 사이에 손을 넣어서요. 자, 이 중앙선에 맞춰서 이 선이 중성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어줍니다. 그러신 다음 이렇게 펼쳐줍니다. 위아래로 물고기 접기 기본형을 완성하셨으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포개어 접어주시고요. 자, 먼저 중간에 뾰족한 부분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이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접으신 다음에 아래쪽 먼저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뒤집으셔서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을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아래쪽 반대쪽도요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반대쪽 똑같이 이선과 이선이 만나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접으셨으면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뒤로 젖혀지게끔 한번 이렇게 펼쳐서 뒤로, 이 끝나는 부분 있죠? 끝나는 부분을 뒤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젖혀서 꺾어서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그 해마의 머리가 되도록 끝부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잡아 줍니다. 자, 그러면 해마의 튀어나온 배가 재현이 됐고요. 그 다음 배 앞쪽에서 좀 안쪽으로 안으로 접었다가 다시 튀어나온 입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내밀어 줍니다. 자, 그리고 해마의 입이 뾰족하지가 않죠? 다시 적당한 부분에서 반 이 정도 부분에서 다시 꺾어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 줍니다. 자, 해마의 머리고요. 윗부분을 살짝 요 밑에 손가락을 넣고 살짝 눌러주시면 오리 주둥이처럼요 살짝 눌러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해마의 입이 재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날개 쪽은 살짝 윗부분만 요 정도만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반대쪽도 똑같은 크기로 접어서 끝부분만 안으로 살짝 접어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해마의 꼬리를 접어보겠습니다. 펼쳐주세요. 여기 뒤에 지느러미인가요? 지느러미 끝에서 한번 안으로 넣었다가 살짝만 안으로 넣었다가 밖으로 이렇게 덮듯이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해마의
아래 꼬리, 꼬리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을 지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서히 말릴 수 있도록 꺾어주겠습니다. 해마 같나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마 완성!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